요 병자는 우리가 소리는 병으로 읽지요. 뜻은 우리가 청간 세 번째 병 이래 나오죠. 청간 세 번째 병. 또 뜻은 보면 불꽃병, 불병, 그죠? 남력병, 그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발글병. 여하튼,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째서 이제 불이라고 했을까라고 보면, 옛날 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갓골은 이래 됐거든요. 지금 왜 갓골 근문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냐고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는 이게 전달이 잘안 되니까 그 옛날에는 뭐라고 했을까? 지금 이 병자도 보면 옛날 글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보입니까? 이게 단순히 보는 사람들이 어느 학자들은 이거를 물고기 꼴이라 이럽니다. 왜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그 주장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그러면, 옛날 제사를 지낼 때, 희생물, 제수지, 그죠? 소나 돼지 같은 희생물을 올리는 뭐였다? 제큰 제상이었다. 이랍니다.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러면, 희생물을 올리는 제상이 어떻게 했다고? 깨끗해야 돼. 밝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밝아야 된다. 그 다음에 희생물조차도 깨끗하고 밝아야 된다. 맑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조상을 그렇게 보는 거지, 조상. 그죠? 조상을. 이 불이 뭡니까? 결국은 불이 뿌리가 되는 거야. 뿌리. 우리 뿌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뿌리고, 위에서는 뭐, 주는 자가 있잖아. 주는 자. 그게 조상이잖아요. 조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상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의 글로 우리가 새겨 보면 요 글자가 여러분 이제 태양이 위에서 섰죠. 이게 뜨는 곤자지요. 이건 태양이 누웠죠. 다시 말하면 태양이 땅으로 내려준다. 뭐를 내려주느냐? 요렇게. 요게 불을 내려준다. 요게 빛살입니다. 빛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게 불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불이라는 뜻입니다. 요 흔히 보면 우리 쉽게는 뭐 안에 내 하면 제일 쉬운데. 그래서 요게 불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요게. 요게 이제 몸입니다, 몸. 멀경 몸 이래죠, 멀경 몸. 몸을 뜻합니다. 우리 몸 이래 쓰잖아. 요래 얼굴 쓰고 요래 다리를 요렇게 쓰잖아. 그죠? 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렇게 몸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들어있는 몸. 그러니까 불덩어리다, 이게. 불덩어리.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원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원에 있는 얘기.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면 좀더 연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모르면 제껴 놓으면 됩니다. 제껴 놨다가 또 내가 또내 수준이 좀 높아지면 이게 이제 접근이 이제 가능한 거죠.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우리가 불꽃이라 본다고 하면, 앞에 언급했던 갑과 을이 있습니다. 시앗, 그죠? 시앗, 시갑, 그죠? 시앗, 시갑. 새싹, 그죠? 뭘 표한 거냐면, 시앗을 뿌렸지만 새싹이 났다. 이놈이 키워야 되잖아. 키우면 뭐가 필요해?
불꽃이 필요합니다. 불꽃. 햇살이 필요합니다. 햇살. 이게 뭐죠? 이게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 태양을 낳았는데 옛날 사람들이 글을 이제 이래 썼던가 봐요. 그죠? 이래 썼는데 지금 이건 지금에 와서 이래 쓰는 거고 옛날엔 이래 썼다고 해요. 상당히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너무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멀어져서 그렇죠. 네. 늘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집에는 이렇게 상을 차려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던 밥을 생각하면 요즘 뭡니까? 뭐 김밥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그 라면도 사 먹잖아요. 요새 애들 그런다고 그러죠. 아버지 때는 밥이 없어 굶었다. 아버지 와 라면 대야 먹죠. 시대 상황이 다르니까 글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뜻은 본래 뜻은 씨를 심고 햇빛을 줘서 초목을 키워낸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역시 불꽃이니까 햇빛이니까 발산작용이 강하겠죠. 발산하다 보니까 정열이 있겠죠. 그죠? 확산.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뭐죠? 내가 만약에 병이라고 그러면 아까제 낳는 내 날이 병의 날이라고 그러면 병의 날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기운이 많으니까 내한테 사람들이 많이 뭐죠? 많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죠? 사람 모이. 이런 사람 뭡니까? 모임을 잘 많이 만듭니다. 모임에 또 많이 속하고. 반대로, 물이 많다. 물은 스며들지요. 밤이 많다. 어둠이 많다. 뭡니까? 밝은 쪽으로 씨라니까 모임이 잘 안 가죠. 그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뭐 한다? 남한테 드러내는 정치, 예술, 문화 활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불꽃이, 이 불꽃이 가장 훌륭한 것은 뭐겠습니까? 추위와 찬 기운을 뭡니까? 몰아냅니다, 이게. 그렇죠? 여름에 뜨거운 것은 뭡니까? 추위와 찬 기운이 달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거를 해결해 주는 게 태양이다. 그래서 임금은 뭡니까? 태양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예.